포워드를 봤던 선수들, 센터를 봤던 선수들이 이제 프로로 넘어오면서 이제 가드 역할, 뭐 포워드 역할 하면서 약간 좀 적응을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. 자, 지금 허웅 선수와 이관인 선수가 상당히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장면이었습니다. 이번에는 이관인 선수가 이제 파울을 하는 건 좋은데 예. 너무 이제 의식적으로 이제 팔을 때리니까 근데 또 한 번 했단 말이에요. 저 그러네요. 또 홍수, 아이 이 양반이 왜 이래 이런 모습이란 말이죠. 네. 이관희 선수가 조금 지나쳤어요. 아 예. 아, 이거는 진짜 좀 예. 아 이게 신경질적인 반응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네요. 그렇죠. 그런 걸 유도하려고 예. 하는 거죠. 다시 이관희 앞쪽에서 홍을 막고 있습니다. 홍 선수 쏩니다. 3점. 지금 허웅 선수가 쏜 이후로 상당히 포효하는 장면이었습니다. 과거 허재 감독의 어떤 그 승부수다운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. 피가 흐르는 것 같아요. 뭐 그 DNA가 어디 가겠어요. 그러니까요. 저게 저 상황에서 석점 쏘기가 앞에 이제 이관희 선수를 두고 보란 듯이 지금 쏘는 장면이었어요. 아 저게 이제 기싸움인 것 같은데. 맞죠.